네, 안녕하세요.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의 신유중 대표입니다. 제가 그동안에 우리 식품을 제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초기 상담부터 저한테 의뢰를 주시고 뭐 관련된 문의도 주시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내고 나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을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도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지만 아예 기초적인 부분부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강의 형식으로 네, 여러분들에게 핵심만 알려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식품 제조 창업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해서 자, 기존에 우리 유통 전문 판매 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계시겠죠?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MOQ 수량에 따라서 아니면 제조업의 갑질 행위로 인해서 직접 제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실 텐데요. 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직접 제조를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도요, 나만의 공장을 가져서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업이나 축산물 가공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저의 소개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미 우리 제조업 사관학교에 대해서 유튜브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법무부 국가직 공무원 출신으로서 우리 행정안전부 전문 자격사인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로 한 5년간 지금 행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된 우리 분야로서는요, 제가 식약청 인허가를 주력으로 해왔고 식품 제조, 그다음에 축산물 가공업,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최근에는 또 우리 동물용 사료 제조까지도 모든 걸 이렇게 또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제조업과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해당 내용을 다 확인해서 다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법령이 너무 어렵습니다. 저 지침이나 매뉴얼 같은 것도 또.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쉽게 설명을 풀어서 상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가실 사항을 좀 보시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요, 공장 입지 선정의 중요성. 아주 중요하죠. 저희가 처음에 부동산의 공인중개사 말 믿고 아무 데나 무턱 막 계약을 하셨다가 실제로 영업등록이 안 되는 지역도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무효나 취소로 돌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을 빨리 익히시면요, 나의 적은 우리 자본으로도 제조업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인허가 절차와 방법들, 그 다음에 가성비 있게 우리 해썹 인증 방법 노하우, 저희 5년간 노하우가 여기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영업등록 이후에는요, 법적 사후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안전관리법에 보면 자, 영업등록 이후에 관련된 행정처분 같은 거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유통기한이나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또 관련된 일지를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 원료 수불서라는 거는 간단한 서류지만 참 작성하기는 좀 바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십시오. 자, 제조업 창업을 주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창업 비용이 많이 든다 또는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드시겠 텐데, 자, 이번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요, 이러한 우리가 허들을 장벽을 쉽게 넘어서서 크게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제조 일반론입니다. 공장 입지가 정말 선정할 때 중요합니다. 자, 공장 입지가 우리가 보통 공장이라고 하는데 어떤 걸 공장으로 하는지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실게요. 자, 공장이라는 것은요, 그림바와 같이 이런 개별적인 입지의 공장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김포라든지, 아니면 하남이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런 데 보시면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의 형태가 공장일 것이다. 그래서 이게 공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물은 외관상에 중요한 게 아니라요, 건축물 대장을 봐서 이 건축물 대장이 공장으로 우리가 용도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로 되어 있거나 이런 형태를 저희가 공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층고가 대략 이 처마 끝으로 보면 한 7, 8m 될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공장 형태가 이렇게 주출입구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에서 들어온 뒤 이제 안에 내부에 화장실이 또 필요하겠죠. 화장실이 근데 사실 저희가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은 아닌데 이 작업자의 뭐 우리 위생이라든지 그런 환경적인 생리적인 환경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또 필요가 합니다. 근데 화장실은요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뭐 우리가 식품제조 가공업이나 해썹 설계 동선을 짤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임대차 건물이 아니라 직접 나의 토지에다가 우리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하시면요, 화장실의 동선을 어디로 빼야 될 것인지 이런 건축 설계 단계부터 저희 행정사가 전체적으로 그걸 봐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또 유념해 주시고, 다만, 자, 임대차인 경우는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화장실을 뭐 부실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자, 화장실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급수와 배수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부로 변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면을 작성할 때이 부분도 좀 고려가 반드시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공인중개사한테 현장 임장을 가시면 그 현장의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잘 남겨두세요. 바닥, 벽면, 천정을 남겨주시면 사진을 촬영해서 그 부분을 저에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획 입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획 입지라는 건요, 아무래도 우리 산업 단지, 뭐 일반 산업 단지, 뭐 국가 산업 단지, 그다음에 뭐 우리 농공 단지, 뭐 그런 산업 단지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 것이 계획 입지라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서 이렇게 지식 산업 센터에서 소규모로 우리 제조하시려는 우리 대표님들 많으시죠? 자, 뭐 하남에도 있을 거고요. 최근에 양주에 우리 또 지식산업센터가 좀 우리 최근에 의뢰인이 한 두세 명 정도 이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주시도 저렴한 우리 가격대에서 임대차를 맞출 수가 있고 또 물류의 이동과 동선은 사실은 우리 400번 제2순환 외곽 수도권 외곽 순환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에도 이동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좀또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니까요. 이 부분 또 고민이 있으신 부분은 저희가 또 공인중개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장 입지를 선정하고 때로는 그 중개도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공동중개로. 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저희 제조창업사관학교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자, 계획 입지라는 공장에 대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사진과 같이 타일입니다. 타일. 타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게 내조성이 있냐 없냐, 또 바닥에 트렌치를 묻어야 되냐, 아니면 에폭시 작업을 해야 되냐 이런 것은요 다 개별적으로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가 많은데요. 이런 타일이라도 간략하게 우리가 실제로 제조하는 공간 일부분만 뭐 에폭시를 작업한다거나 예를 들면. 보세요. 탈의 공간에, 탈의실에는 그냥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닌데, 거기까지 에폭시를 굳이 설치를 바닥에 공사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시설과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요. 항상 현장의 사진과 도면 같은 게 있으면 참고 자료로서 저에게 뭐 보내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식품 제조는 아무 곳에서나 할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일 흔한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요. 근린생활시설만 되면 해썹 인증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제일 낮은 단계의 입지 조건 분석이고요.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건축법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2종 근생이 통과되더라도 각종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지구 단위 계획 환경법을 다 봐야 됩니다. 하물며 이렇게 어려운 정보를 공인중개사분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입지에 대한 권리라든지 입지 분석은요, 저희 제조창업사관학교를 또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요. 자,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말자. 한 명심하십시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무턱대고 계약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땅이 제조업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펴보시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하여 우리가 임장을 보통 보시잖아요.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나대지를 보실 텐데 해당 토지에 공장을 지을 수 없는 땅이 의외로 많습니다. 용도 지역상에 그다음에 또 해당 도시계획 조례를 도시계획 조례라는 건요 해당 시 군구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조차도 도시계획 조례를 해당 시군구 조례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일반인들이 할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렵죠. 자, 그래서 특히나 공법적 제한이나 지식산업센터, 특히 지식산업센터, 지사는요, 용도지역이나 뭐 환경법을 다 통과하더라도요, 지식산업 자체 내에서 또 업종을 제한을 걸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저희가 다
한 번에 우리 입지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요. 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전화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직접 또 하셔야 되는 부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더 후술해서 관련된 법규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1단계는요, 제일 기초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요, 해당 집원의 층수, 호수를 정확하게 우리 정부 24시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열람을 하시면 됩니다. 발급하실 필요 없습니다. 열람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로열고 제조업소나 또는 공장으로 등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간혹 가다가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데 이 제조업소가 아닌 다른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요, 간단한 우리 기재사항 변경, 우리 건축물 대장상 기재사항 변경으로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아예 기재사항조차 그냥 필요 없다. 그냥 근린생활시설이면 된다. 이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기재사항 변경하는 것도 예를 들면 우리 또 시군구에 우리 또 건축가에 가셔서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유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장 중요하죠. 건축물의 용도가 중요하지만 또 우리 생산하시는 제품, 또 공정에 따라서 무조건 무턱대고 또 하면 안 됩니다. 인동선, 물동선이라든지 그런 물류와 우리 또 공정의 조화가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좀 배치를 잡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해당 입지의 선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시발점이 정말 중요한 게 입지 선정입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건축물의 용도가 맞지 않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 변경이나 기재사항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도 변경하는 거 우리 건축사 선생님께서 하시는데, 이 비용 비쌉니다. 한 2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나 뭐 임대인이 부담할지, 아니면 임차인이 부담할지, 이런 것도 법적 분쟁이 또 발생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입지가 되는 곳을 찾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 업무는,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워낙 임대료가 저렴해서 난 여기 꼭 들어가고 싶다 하시면 간단하게 용도 변경이나 기재사항 변경은 저희가 더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이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겁니다. 2단계는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통과가 됐으면 공법상 제한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공법상 제한 같은 경우는 토지 이음, 네이버에서 토지 이음 사이트를 검색을 하시면 해당 소재지의 주소, 그 다음에 층수를 입력하신 다음에 행위 가능 여부가 있습니다. 행위 가능에 제조업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해 보셔야 되는데, 자, 제조업소로 가능한지 여부는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 경기도 군포시 당동에 뭐 778-24번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용도 지역을 보는 겁니다. 이런 대지 이거 지목 이런 거 보는 거 아닙니다. 자, 도시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일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제조업은 다 됩니다. 우리가 상업 지역이 일반 용도 지역,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 지역은 뭐 도관 농자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뭐 단어가 있는데요. 그거는 공법상의 제한은 여러분들이 모셔도 됩니다. 그냥 전문가한테 이렇게 전화 한 통이면 되시니까요. 딱 일반 상업 지역에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이다. 요즘 뭐 도시에서 가축을 우리가 소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해당 없고 옆에 보시면요. 행위 제한 가능 여부에 대해서 이걸 클릭하시면 자, 보시면 여기 제조업소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가능하다고 동그라미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2단계입니다. 여기까지만 됐다고 해서 또 거기가 가능한 지역이 아닙니다. 결코. 자, 3단계 환경법을 또 봐야 되니까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환경법이 나왔습니다. 제일 무서운 거죠. 자, 대기 환경 보존법, 물환경 보존법, 소음 진동 관리법. 자, 이것은요, 영업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사전 우리가 심의를 거칩니다. 해당 지자체에. 자,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면 김치를 제조하려고 하는데, 김치 제조하는데 각진 뭐 우리 기계 장비류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기계 장비들이 환경법의 규제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이거를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근데 뭐 냉동 창고를 만드는데 냉동 창고에 압축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압축기에 뭐 마력 수가 뭐 우리 10kW가 넘으면 안 된다, 뭐10 마력이 넘으면 안 된다, 7.5kW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다 세세하게 이 관련 3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확인을 해야지만 정확하게 입지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어렵죠? 자, 보실게요.
자, 해당 구청의 위생과에 사전 검토를 신청을 하는데, 환경법은 위생과에서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위생과는 접수만 받고, 이 위생과에서 관련된 뭐 수도가라든지, 뭐안 그러면 환경과라든지 그런데 공문을 돌려서, 자, 협의를 이제 거치는 겁니다. 대략 그 협의 간 기간만 해도 한 1, 2주를 잡아먹으니까요. 먼저 부동산 계약하시기 전에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부동산 가계약금 넣으셔야겠죠. 중요합니다. 이 부분. 자, 제가 지금 빠르게 해드릴게요. 자, 이 사전 검토를 올 때는 사업계획서를 또 작성하라고 또 합니다. 이 사업계획서에 뭐 우리 생산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시설 이게 중요합니다. 생산 시설 명세를 정확하게 넣으셔야지만 해당 장소에서 우리 제조업을 할수 있는지 그 여부가 정확하게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 환경법의 규제가 넘어갔을 때 그럼 여기 허가가 안 나냐? 또 그건 아닙니다. 다만 배출 시설 설치 신고라는 또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이게 또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또안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제2종 근린 생활시설인 경우에는 우리 환경법상 배출시설 설치 신고가 안 됩니다. 그럼 또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인 걸또 찾아가야 됩니다. 입지를. 이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는 화성시청에서 이제 이런 사전검토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렵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자, 우리가 노력과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 행정사들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수고와 번거로움을, 자, 아웃소싱을 주는 거죠. 아웃소싱을 줘서 이 해당 이 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가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다 검토를 해서, 자, 여기까지 다 무료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케이 한다 하면 그때야 비로소 부동산 계약하시면 되겠죠. 빠를수록 우리 돌다리도 두들겨 봐야 됩니다. 자, 제품 생산 공정 똑같습니다. 이러한 환경법의 규정이 오바되냐, 안 오바되냐에 따라서 저희가 또 관련된 법규를 또 세세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부동산 계약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가 임대차인 경우를 제가 한정을 할게요. 자, 임대차 계약에 특약을 우리가 보통 넣는데요. 저 역시도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저희 의뢰인이 오면 공장 입지를 선정해서 중개거래도 해드립니다. 자, 임차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임차인, 그렇죠? 이제 들어오시러 한 분이겠죠. 목적물의 법적 제한 사유로 최종 임대차 목적에 따른 제조 인허가가 불허가 시위 계약 무효로 한다는 특약을 반드시 걸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계약금 10% 날려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잔금 지급하고 나면요. 이런 특약이 없으면 부동산에 보통 보면 우리 민법상 계약법에 따라서 이게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또 적용이 되지만 이거를 특약을 안 넣으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의 과실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과실상계도 하면 나중에 또 우리가 계약금 넣은 거다100% 받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특약을 넣어서 원천 무효로 하겠다. 그런 계약 특약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식품제조 가공업의 인허가와 절차의 방법을 보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 많이 하시잖아요. 자, 영업 등록 절차는 간단합니다. 때로는 어렵기도 한데요. 자, 해당 시군구 우리 위생과에 우리가 영업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자, 민원 처리 기간은 3일입니다. 다만 사전 심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략 한 2주 정도가 필요하니까요. 그 기간은 동안 또 연장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자, 서류를 접수하고 나면 우리 관련 우리 주무관님께서 현장에 실사가 반드시 나옵니다. 현장 실사 후에 영업 등록 증이 발급이 되고요. 때로는 햇어 의무 적용 식품인 경우에는 반드시 영업 등록하시기 전에 우리 식품안전인증원에다가 햇섭 인증에 대한 사전 신청서를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받으셔서 위생과에 첨부 서류로서 자, 우리 햇섭 인증에 접수를 했으니 영업 등록에 대해서 수리해달라고 같이 첨부 서류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구비 서류 안내입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위생교육도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받으셔야지 한국외식산업협회 거론돼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영업자 등록 과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건강진단 결과서를 또 해당 우리 가까운 내과라든지 아니면 가정의학과에 가서 받으시면 되는데 또 작업장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 같은 건 어차피 행정사가 현장에 실측을 해서 또 공정에 맞게끔 또 도면을 작성해 드리면 그거를 갖다 제출하시면 되고 제조 방법 설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식품 제조 가공 영업 등록 이후에 항상 품목 제조 보고라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 품목 제조 보고에 들어가는 일련의 절차들의
기본적인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 작성하는 법은 간단하니까요. 아, 간단하다고 제가 또 말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일반인들은 또 어려워하실 수 있는 우리 대표님들 계실 거니까요. 그리고 지하수일 경우는요, 수질 검사의 성적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대부분 이제는 다 지하수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나 수도권, 때로는 우리 지방에서도요, 대부분 다 상수도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생략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법인인 경우는요,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중요한 게또한 가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법인의 등기 등부 등본을 떼 보면 사업 목적, 정관상의 사업 목적이 식품제조업, 축산물 가공업, 식품 도소매업, 통신 판매업 이러한 것이 반드시 기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상법상에요. 법인은 독립된 법인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된 명시된 업무만 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등기 개인 사업자인 경우는 해당은 없지만 법인으로 우리가 영업 등록할 때는 반드시 이런 부분도 정관상의 사업 목적을 반드시 넣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뭐 대리인이 가실 때는 뭐 우리 대리인의 뭐 우리 신분증, 그다음에 인감도장, 그다음에 우리 위탁을 하는 우리 분의 위임장하고 신분증 이렇게 첨부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시설 기준입니다. 자, 가장 중요하겠죠. 자, 건축물의 위치는 축산 폐수 화합물질 주변의 환경상에 우리가 오염을 받을 수 있는 외부 환경에서 우리가 오염받으면 안 되잖아요. 식품을 제조하는데. 딱 그래서 그러한 거리와 일정한 거리가 있는 곳.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화력발전소가 있는데 바로 옆에 식품 제조가 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부는요, 적정 온도와 환기,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 그 건축물 자재는요, 여기 판넬이라고 하죠. 보통은 난연 판넬이냐, 뭐 1급이냐, 2급이냐 이런 거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면 최소한의 가성비 있게 우리가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비용적으로 시공 비용이 절감될 수 있게끔 저희가 컨설팅 해드리니까요.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이 참 층고가 높습니다. 8m. 근데 이 8m 천정을 노출용으로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제조 공장은 항상 그 위에 비산먼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 우리가 천장을 다 마감을 이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천장을 마감하는 공간은 가공실 부분, 그다음에 뭐 외포 뭐 포장을 하는 부분 외에 뭐 일반적으로 탈의실이나 보관실 같은 건 노출용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로 우리 다 천장을 마감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못된 컨설팅입니다. 일부 그 다른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행정사가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잘못된 정보니까요. 그거 지키지 마십시오. 항상 가성비 있게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벽이나 우리가 벽으로 우리가 뭐 층으로 아니면 달리하든지 그런 게 구분,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적으로 구획이라는 게 있고요.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획이라는 거는 별도의 벽을 쳐서 아예 이 시설과 이 시설이 분리가 시키는 거고요. 구분은 하나의 시설, 하나의 장소 내에서 뭐 바닥에다가 아니면 우리 파티션이라든지 그런 거를 간단하게 우리가 구분을 한다. 그래서 구획과 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우리 법적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건축물의 구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내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척 소독을 할때 물을 써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수성 있는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되고요. 뭐, 원리처리실, 가공실, 포장실은 분리 또는 구획을 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또 우리가 보관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관실도 우리가 보통은 뭐 원료 같은 게 우리 박스 포장이나 비닐 포장이 돼 있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가공실로 갔을 때는 다 우리 해포를 해서 갖고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원료처리실은 항상 청결하게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시설에 관련된 규정들은 제가 생사하게 알려드리지 않고요. 이 부분은 컨설팅에 또 포함되는 부분이니까 대표님들이 그렇게 깊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자, 시설. 자, 어떻습니까? 저희가 또 진행하고 있는 시설인데 깔끔하죠? 바닥은 요즘에 이렇게 약간 회색 빛깔이 나는 에폭시를 많이 합니다. 옛날처럼 이렇게 초록색, 녹색으로 하지 않습니다. 뭐 미관상이 훨씬 좋죠? 깔끔해 보이고.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트렌치가 또 이렇게 묻혀 있죠. 이게 싱크대에 트렌치가 묻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 싱크대가 있는 곳은 바닥에 트렌치를 결국 잘 설치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트렌치를 무조건 설치해야지만 햇썸 인증이 나온다 그런 건 아니니까요. 이 부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항상 적재물 같은 거 이런 게 앵글로 짜서 물건을 적재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사진에 이렇게 포대가 있는데 이 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레트 위에 올려놔야지 이게 바닥에 바로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사진 찍은 거고요. 항상 또 외부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게끔 이렇게 검정색 비산 필름 예를 들면은 유리가 깨졌을 때 우리 파편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파편을 방지하는 또 필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광택이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광으로 해서 이렇게 항상 빛이
통과되지 않게 투자율이 이렇게 쉽게 높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시트지를 발라놓습니다. 자, 급수 시설은 아까 말씀대로 지하수냐 아니면 생수냐 아니 상수동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자, 식품과 취급하는 모든 시설은 나무 목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식품은 썩어버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FRP 또는 테프론 등 이러한 재질의 우리가 시설 장비나 건축법상 이 자재에 뭐 예를 들면 건축물 자재를 사용해야 됩니다. 화장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내부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 식품을 제조 가공할 때 오염이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거리를 이겨가거나 그런 동선을 짤때 유념해 주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창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통 냉동 냉장 창고. 자, 이거는 송풍기라 하고요. 송풍기에 또 밖에 나오면 이제 윈터 쿨러라고 해서 우리 에어컨 같은 거 실내기 많이 보셨죠? 그런 거와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바닥에는 이렇게 또 경사를 둬서 깔끔하게 잘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워크인 냉장고를 설치를 하든지 아니면 워크인 냉장고가 아닌 식품 제조 가구분요. 반드시 필수 시설은 아니고 업소용 냉장고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냉동 뭐 우리 위에는 냉동이고 밑에는 냉장 이런 시설 있잖아요. 그런 냉장고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다만 축산물 가공업은요, 반드시 이런 워크인 냉동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경기도 우리 도청에 제가 문의한 바 반드시 창고의 형태를 갖추고 또한 해포실이 있는 시설을 갖추라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물 가공업이나 식이포장 처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께서는요, 반드시 워크인 냉동고를 3평이나 5평 이내로 내부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자, 작업장 배치 예시입니다. 자, 일반 구역, 청결 구역 이렇게 나눠 있고요. 이거는 해썹에 관련된 우리 도면을 제가 예시로 알려드린 거고요. 자, 항상 동선은 일반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 이동하게끔 돼 있고, 청결 구역에서 일반 구역으로 넘어가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일반 구역에서 청결 구역으로 넘어가다 아까 그 사항에 위생 정비, 위생 설비를 위생 개인 장구를 해서 상상 속에 소촉을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요. 동선을 짜는 거는 제가 또 알아서 해드리니까 그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축산물 가공업입니다. 저 빠르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요. 축산물 가공업도 비슷합니다. 자, 축산물 가공업은 허가고요. 자, 식육 가공, 유가공, 알가공이 있습니다. 유가공은 우리 뭐 요거트 유제품 요즘 많이 인증을 받으시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영업 등록을 반드시 세 가지에 따라서 하시고 또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거 식이포장 처리요. 자, 냉동육을 가공 행위 없이 그냥 절단만 해서 납품하는 거 그런 걸 이제 식유포장 처리업이라고 하거든요. 식유포장 처리업도 해썹 의무 적용 식품입니다. 반드시 신규 사업자는 해썹 인증을 득하거나 아니면 2024년까지 해썹 인증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업등록 절차는 아까 전에 시군구였죠. 근데 이번에는 시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경기도면 경기도청이 되겠죠. 서울시는 또 우리 관련된 우리 지자체가 있을 거고. 자, 어쨌든 동물복지과, 축산과 이름은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화를 해서 확인하면 되겠죠. 자, 민원 처리 기간은 8일입니다. 아까는 식품제조과학은 3일이었는데 이 부분은 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 민원 처리 기간이 좀긴 만큼에 아무래도 조금 꼼꼼히 보겠다 뭐 이런 취지도 있겠죠. 똑같습니다.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건강진단결과서, 작업장 도면, 아까 식품제조가공 영업등록과 관련된 우리 구비서류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시설 기준도 똑같습니다. 다만 아까 전에 식품제조가공업 우리 하시는 건가 추가로 해포실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해포실.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처리실. 예를 들면은요, 우리가 축산물은 작업장은 항상 온도가 15도 이하로 낮추도록 그렇게 제어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장 내에서도요, 똑같이 유니트 쿨러를 설치를 해서 작업장 온도를 낮추는데, 근데 그 한쪽에 옆에는 또 가열을 하는 우리 공정이 있을 수 있으면, 가열만 하기 위해 또 독립된 실을 우리가 또 구획을 나눠야 됩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과 축산물 가공업. 자, 하나의 장소에서 동일하게 우리 영업화가 가능합니다. 제가 수없이 그렇게 영업등록 해드렸습니다. 다만, 분리하는 거 원칙인데, 일부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같이 또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현장에 따라서 이 부분은 저희 행정사하고, 상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성비 있게 해썹 인증을 받는 노하우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여기서부터는 2부에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조업 창업 사관학교는 여러분들이 제조업을 하는 일련의 모든 절차들을, 컨설팅 해드리고, 교육해 드리고, 지원 자금까지도 다 연결을 시켜드립니다. 앞으로도 제조 광고 TV도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하시는 사업의 건승의 길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